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개막된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준결승 경기인 우리나라 팀과 미국 팀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팀은 붉은색 경기복을 입고 왼쪽 자리, 미국 팀은 흰색 경기복을 입고 오른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는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청년급 선수들의 월드컵 경기 대회입니다. 우리나라 팀은 2006년에 러시아에서 진행된 제3차 세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한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댔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앞서 진행한 조별연맹전 1조에 속해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모두 16개 팀이 참가해서 4개 조로 나뉘어서 조별연맹전을 진행한 다음에 매조에서 1등과 2등을 한 팀들이 8강자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1조에 속해서 경기를 진행해서 첫 번째 경기를 스웨덴 팀과 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질 팀과 해서 4대2로 이겼고 세 번째 경기에서 주최국 팀인 파푸아 뉴기니아 팀과 해서 7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에서 1등을 하고 8강자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8강자전에서 2조에서 2등을 한 에스파냐 팀을 3대2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미국 팀은 3조에 속해서 경기를 진행했는데 3조에서 1등을 하고 8강자전에 올라왔습니다. 8강자전에서 4조에서 2등을 한 메이코 팀을 이기고 지금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팀의 주장 5번 최설경 선수입니다. 주장 선수인데 방어수입니다. 미국 팀의 16번 선수에 대한 책임적인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팀의 앞선에서는 16번 폭스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책임적인 방어를 조직해서 마음대로 이제 공격선에서 활약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 기온은 31도씨, 습도는 57%입니다. 우리나라 팀에서는 중간지대를 장악하면서 공격과 방어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간지대에서 공을 돌리면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우리나라 팀입니다. 우리나라 팀 선수들을 소개하면 문지기 1번의 김명순, 방어수들로서 5번 최설경, 3번 우설경, 12번 전서연, 16번 리은영, 중간 방어수들로서 6번 위종심, 9번 이향심, 11번 김평화, 17번 김운화, 19번 주효심, 공격수의 20번 김서양입니다. 책임 감독에는 황영봉입니다.
예, 우리나라 팀의 맨 앞선에는 20번 김서양 선수가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5명의 중간 방어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범에는 6번 위정심 선수와 9번 니향심, 11번 김평화, 17번 김은화, 19번 주효심 선수들입니다. 예, 우리나라 팀에서 공격 조직입니다. 종연락과 대각연락을 배합하면서 상대팀을 돌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팀입니다. 우리나라 팀의 방어수 3번 우설경 선수입니다. 우설경 선수는 오른쪽 이측 방어수입니다. 우리나라 팀의 11번 김평화. 예, 우리나라 팀의 문지기 1번 김명순 선수입니다. 김명순 선수는 425 체육단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팀은 앞서 진행한 조별연맹전 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세 경기 다 이겨서 9점을 가지고 조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팀은 한 번 이기고 두 번 비겨서 5점을 가지고 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앞손으로 길게 연락한 공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넘겨차기. 아, 반대편에서 돌입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연락된 공입니다. 9번 니향심 선수입니다. 먼 거리에서 대담한 찬호키였습니다. 6번 위정심 선수의 찬호키였습니다. 그에 앞서 6번 위정심 선수가
넘겨차기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번엔 왼쪽 측면으로 연락된 공인데 왼쪽 측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팀의 11번 정기입니다. 예, 우리나라 팀에서 11번 김평화 선수였습니다. 김평화 선수는 소백수 체육단 선수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앞선에서 돌파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미국 팀의 반칙으로 우리나라 팀에서 볼차기입니다. 휴! 우리나라 팀의 6번 이정심 선수의 볼구역 앞에서의 대담한 차눅이었습니다. 이정심 선수는 앞서도 소개했지만 갈매기 체육단 선수입니다. 문선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코너킥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 팀의 반칙입니다. 우리나라 팀의 20번 김서향 선수에 대한 반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볼차기. 전반전 경기 시간 다 됐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두 팀 다 득점을 하지 못해서 0대0 됐습니다. 계속해서 후반전입니다. 미국 팀의 먼저 차기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양 팀은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붉은색 경기복을 입고 화면에서 오른쪽 자리, 미국 팀은 흰색 경기복을 입고 왼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전에서 두 팀은 다 득점을 하지 못해서 0대0 됐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중간지대에서 빼앗은 공 공격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결합에 의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팀. 예, 우리나라 팀에서 17번 김은호 선수가 미끄러져 빼앗기를 진행했습니다. 공격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팀. 앞손으로 길게 보낸 공. 우리나라 팀에서 공격마당 왼쪽에서의 코너킥입니다. 옵사이드는 아니었습니다. 오리바퀴.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팀에서 적극적인 공격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선을 앞으로 내밀고 공격선까지의 거리 간격을 좁혀가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좋습니다. 6번 위정심. 예, 9번 이향심. 휴! 아, 주심이 호각을 불었는데 미국 팀의 방어수가 방어하는 과정에 반칙을 했습니다. 볼구역에서의 반칙은 11m 볼차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선 다치기 반칙이 있은 듯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의적인 반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팀에서 11m 볼차기입니다. 문지기와의 1대1 심리적 대결입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방어수 12번 전서현 선수가 차겠습니다. 골인 됐습니다. 12번 전서현 선수의 11m 골차기가 성공됐습니다. 전서현 선수는 425 체육단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경기 대회에서 두 번째로 되는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시간 50분경에 우리나라 팀에서 9번 이향심 선수가 차놓기를 했는데 미국 팀 방어수의 손에 맞고 반칙돼서 11m 볼차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12번 전서현 선수가 11m 볼차기를 성공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팀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먼저 득점을 한 우리 선수들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팀에서 선수 교대입니다. 앞선에서 활약하던 16번 폭스 선수가 나오고 11번 선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알리 워트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선수 교대입니다. 중간 방어수 17번 김운화 선수가 나오고 2번 승향심 선수가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승향심 선수는 속도가 빠른 선수입니다. 중간지대의 속도가 빠른 선수를 교대에 넣어서 공격 속도를 높이자는 책임 감독의 정신적인 교대로 보입니다. 6번 위정심 선수입니다. 연락 좋았습니다. 교대 들어간 이번 승양심 선수의 연락 좋았는데 돌입하는 선수가 약간 늦었습니다.
미국 팀의 어번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미국 팀에서 선수 교대입니다. 14번 지안 선수가 나오고 17번 헤이지 선수가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공격조직입니다. 연락 좋았습니다. 넘겨차기. 이번 승량심. 보시는 것처럼 교대 들어간 이번 승량심 선수가 앞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선수 교대입니다. 6번 위정심 선수가 나오고 8번 최운호화 선수가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20번 김서향 선수가 나오고 7번 이경향 선수가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선에서 활약하던 공격수를 교대했습니다. 교대 들어간 이경량 선수는 4.25 체육단 선수입니다. 20번 김서양 선수 대신에 교대 들어갔는데 앞선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번 위종심 선수와 교대한 8번 최운화 선수는 봉화산 체육단 선수입니다. 미국 팀에서도 선수 교대입니다. 20번 선수가 나오고 15번 선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볼차기.
공격으로 이행하는 우리나라 팀. 아, 좋은 기회입니다. 돌입하던 이번 심향심 선수였습니다. 우리나라 팀의 3번 우설경 선수입니다. 현재는 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오른쪽 익측 방어수입니다. 미국 팀의 11번 선수가 발을 밟았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두 팀 다 득점을 하지 못해서 0대0 됐지만 후반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팀에서 경기시간 50분경에 11m 볼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1대0으로 우리나라 팀이 앞선 가운데 지금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연락된 공 좋은 기회입니다. 11번. 아, 아쉽게 됐습니다. 11번 김평화 선수였습니다. 연락 좋았습니다. 좋은 기회. 우리나라 팀에서는 이번 승향심 선수가 교대 들어가면서 4-4-2 대형으로 변형됐습니다. 이번 승향심 선수가 앞선에서 공격수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공입니다. 아, 우리 팀에서 실점당했습니다. 미국 팀에서 경기 시간 89분경에 19번 제콥스 선수가 득점해서 지금 1-1 동점됐습니다. 미국 팀에서 공격마당 오른쪽에서의 코너킥입니다. 후반전 기본 경기 시간은 다 지나가고 추가 시간 2분입니다. 재진하는 우리나라 팀. 좋습니다. 무릎받기. 12번 전소연 선수가 연결차기를 했댔는데 9번 리향심 선수의 무릎받기가 좀 약했습니다.
낮춰왔습니다. 아, 가운데로 돌입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빼앗은 건 공격으로 이용하는 우리 팀입니다. 연락 좋았습니다. 7번 이경양. 골에서 잔혹했습니다. 9번 이향심 선수가 볼구역 앞에서 대담한 잔혹기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공격 저지가는 우리나라 팀. 연속 공격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전개 머리박기. 아, 높이 떴습니다. 11번 김평화 선수의 머리박기였습니다. 9번 이향심 선수가 연락을 잘해 주었습니다. 경기 시간 다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기본 경기 시간에 두 팀은 1대1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승부를 가르기 위해서 양 팀은 연장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장전 전반입니다. 네, 추첨에 의해서 양 팀의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가면서 미국 팀에서 선수를 교대했습니다.
11번 선수가 나오고 8번 선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붉은색 경기복을 입고 화면에서 오른쪽 자리, 미국 팀은 흰색 경기복을 입고 왼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간 50분경에 우리나라 팀에서 먼저 득점을 해서 1대0으로 앞섰다가 경기 시간 89분경에 미국 팀에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공격 조직입니다. 좀 연락 좋았습니다. 다시 연락 좋았습니다. 이번 승량심 연락 좋았습니다. 슛! 골인 됐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잘 짜인 결합에 의한 득점을 했습니다. 9번 리향심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득점 장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승량심 선수의 연락도 좋았고 마지막 차놓기를 한 9번 이향심 선수의 차놓기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연장전 경기 시작되자마자 잘 짜인 결합으로 득점했습니다. 경기 시간 91분경에 우리나라 팀에서 9번 이향심 선수가 득점해서 지금 2대1로 우리나라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팀의 9번 리향심 선수는 이번 득점까지 이번 경기 대회에서 총 4개의 득점을 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청소년급 경기들에서는 기본 경기 시간에 동점이 나면 연장전을 따로 하지 않고 11m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청년급 경기들에서는 기본 경기 시간에 동점을 기록하면 성인급 경기와 같이 연장전을 진행하고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11m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전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팀에서 득점했습니다. 그래서 2대1로 앞선 상태입니다. 미국 팀에서 공격마당 왼쪽에서의 코너킥입니다. 우리나라 팀에서 선수 교대입니다. 11번 김평화 선수가 나오고 15번 안성옥 선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중간 방어수를 뽑고 방어수를 새로 넣었습니다. 교대에 들어간 안성옥 선수는 사이어 체육단 선수이고 교대에 나온 김평화 선수는 서백수 체육단 선수입니다.
옵사입니다. 그 장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승량심 인거리에서 대담한 잔혹이었습니다. 네, 19번 주효심 선수의 잔혹이었습니다. 연장전 전반 경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연장전 전반에서는 우리나라 팀에서 한 골을 넣어서 2대1로 앞섰습니다. 계속해서 연장전 후반입니다. 우리나라 팀이 먼저 차기로 연장전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팀은 붉은색 경기복을 입고 왼쪽 자리, 미국 팀은 흰색 경기복을 입고 오른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팀에서는 방어선을 앞으로 내밀고 경기 시작부터 적극적인 공격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락 좋았습니다. 이번 승량심! 16번 이은용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서백수 체육단 선수입니다. 공격 저지가는 우리나라 팀. 이번 승량심
승량심 선수는 보시는 것처럼 공 다루기 능력이 좋습니다. 승량심 선수는 평양체육단 선수입니다. 네, 속도가 빠르고 공 다루기 능력이 높은 선수입니다. 다시 승량심. 돌입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여유있게 공을 돌리면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우리나라 팀. 연락 좋았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연락된 공인데 빼물기 좋았습니다. 가운데로 넘겨차기. 쭈! 다시 공격 저지하는 우리나라 팀. 연속적인 공격으로 미국 팀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우리나라 팀. 우리나라 팀의 7번 이경량 선수의 잔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팀은 결승 경기에 진출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짚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나라 팀은 제3차 세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전 후반 경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간 다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은 미국 팀을 2대1로 다승했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1등과 2등을 가르는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준결승 경기인 우리나라 팀과 미국 팀 간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